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고등래퍼 3는 이제 4월 12일 금요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시청자들의 탄식을 자아낸 안타깝게 탈락한 래퍼 3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누군지 감이 오나요? 첫 번째는 오동환입니다. 1화 학년별 사이퍼에서부터 멘토들에게 랩을 제일 잘한다, 스킬풀하고 정교한 랩메이킹이다 라는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았던 래퍼 오동환은 A조 사이퍼에서 1등 자리를 빼앗기자 굉장히 아쉬워하며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열정 가득한 래퍼입니다. 팀 대표 선발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양상으로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자 울음까지 터뜨리며 랩에 대한 진지함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경쟁 무대인 1차 팀 대항전에서 탈락했는데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일찍 탈락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은 양승호와 한 팀을 이뤄서 거울이라는 곡을 선보였고 무대에서도 준비한 랩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룹 이름 프로듀서는 양승호가 더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대 체질이고 오동환은 경연보다는 완성형 아티스트에 가깝기 때문에 오동환을 탈락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들을 내다보고 오동환을 탈락시킨 결정은 정말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못하는 래퍼들도 많은데 이렇게 1라운드부터 탈락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아쉽습니다. 음악에 대한 진지함과 탄탄한 기본기가 장착된 오동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이를 갈고 만든 멋있는 앨범이나 작업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윤현선입니다. 윤현선은 참가자들 중에서 인지도가 꽤 있었던 편이었고 실력도 확실했는데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 않은 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준수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너무 랩 스킬만을 극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생각보다 낮은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말이 맞지만 윤현선은 아직 어리고 저는 그의 희망적인 가사들이 너무나도 와닿아서 라이밍이나 재치있는 펀치라인이 가미된다면 더 맛볼 게 많은 맛있는 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지만 1차 팀대항전 무대 별에는 밤에서는 정말 1위를 앞다투는 수준급의 경연을 보여줬습니다. 별에는 밤은 멜로디라인부터 섬세하게 잘 짰고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종종 보여줬던 보컬까지 선보이며 스스로를 더 돋보이게 하는 레벨업 무대였습니다. 다만 다음 무대였던 요즘 어때가 임팩트가 조금 약해서였는지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세미파이널까지는 갈 줄 알았던 윤현선이기에 그의 탈락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강현준입니다. 그는 쇼미더머니 7 때와는 완전히 다른 릴타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강현준 역시 분량이 너무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았지만 방송에서는 강현준을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톤의 목소리와 억지스러운 멋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멋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이퍼부터 팀대표 선발전까지 그의 랩을 듣고 있자면 다음에는 뭘 보여줄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의 랩은 너무 재미있고 독특하며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유망한 스타일입니다. 또한 1차 팀대항전곡 눈에서는 주제와는 상반되지만 비트와는 너무 잘 어우러지는 한국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외국 힙합 느낌이 물씬 나는 벌스를 보여주며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라임 같은 것들이나 훅 사이사이에 펑펑 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굉장히 듣기 좋았고요. 2차 팀대항전 카모플라조에서의 랩 또한 훅 들어와서 집중하게 하는 완벽하게 트랩에 걸맞는 랩이었고 강현준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강현준은 결승으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했는데 살짝 패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미더머니 7에서 사용했던 훅과 벌스 그리고 신나는 곡을 들고 나왔지만 관객들이 투표 버튼을 마구마구 눌러버리게 할 포인트나 킬링 파트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완벽했더라면 강현준의 결승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없었던 목소리고 이제 18살이기 때문에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20대 중반쯤에는 한국 힙합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등래퍼 3 아쉽게 탈락한 래퍼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홀릭이었습니다.